안녕하세요, 취미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배그에 석궁화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살대를 만들어 줄게요. 자, 검은색 색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잘라줄 거예요. 자, 화살 하나당 반장의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었고요. 그리고 화살 깃을 만들어 줄 텐데, 하나만 만들 수도 있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자, 이 색종, 일반 색종이 4분의 1로 6개의 화살 깃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쪽 끝을 좀 날려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쓸 부분이라서 이렇게 살짝 1mm, 1.5mm 정도 화살 깃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살짝 잘라주었어요. 나중에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반을 접는 사각접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되접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되접었을 때 자, 이 길이에서 자, 이 길이에서 이 선이 중앙에 오도록 자, 완전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접었다가 자, 이 안에 여기 있죠, 여기. 자, 이 선만큼 똑같이 이렇게 다시 되접어 주세요. 자, 이렇게 좀 삐뚤빼뚤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쪽도 자, 이렇게 접었고요. 이 부분을 또 반으로 포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이렇게 15cm 색종이 반장의 이제 화살 깃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랫부분은 좀 원만하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틀어서 이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도록 합니다. 자, 이거 펼쳐서 자, 이 부분을 펼쳐서 아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몇 개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자, 화살대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색을 아래로 두고요. 이렇게 반으로 먼저 접어 줍니다. 자, 그리고 펼쳐서 자, 이 선이 중앙선까지 방금 접은 선까지 접어 주시고요. 아랫부분만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한 번 더 자, 이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자, 여기 탄탄한 부분을 이용해서 돌돌 말아줍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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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을 사용해서 마저
감아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둘 중에 한 곳을 이제 뾰족한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요. 그 부분에 풀을 좀 먹여 주셔야 돼요. 여기 꾹 눌러서. 자, 이번에 목공풀로. 자, 이렇게 쭉 짜서 골고루 쭉 짜서.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스며들게 한 다음에 꾹 눌러줍니다. 좀 말려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납작하죠, 그죠? 자, 이렇게 납작하면, 자, 이 부분이 납작한 부분이에요. 자, 이쪽은 반대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대충 화살 기세 크기를 보고 자, 들어갈 만큼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자, 이 정도. 그래서 자, 여기가 납작하고 여기 납작하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가위로 되도록 중앙에 되도록 중앙에 이렇게 가위집을 내주세요. 이때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눌러서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 줄게요. 이 부분은 여전히 끝부분은 이렇게 좀 붙여주시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펼쳐줍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중앙을 찾아서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펼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화살 킷을 이렇게 중앙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여기는 풀로 고정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안쪽은 풀을 살짝만 쏴서. 자, 중앙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눌러서 좀 살짝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배그 같은 경우는 뒤에 자, 기색으로 뭐 하나 감아줬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게 잘라둔 얇은 색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끝부분을 감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때 너무 많이 감아줄 필요는 없고요. 지금도 이제 그냥 풀로 붙이고 마무리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살기까지 꽂아주었다면 이쪽 부분은 끝만 살짝 이렇게 날려서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이고, 두 개가 너무 다르다. 자, 이렇게 끝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폭이 좋으려면 자, 이게 깃과 여기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납작한 게.
자, 이렇게 배그에 나오는 석궁 화살이 완성되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